육조단경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리하여 이 교법을 전해주어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여 각자 마음을 살펴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해하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주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선지식에게는 교화하고 이끌어 본성을 볼 수 있게 하는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선법이 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와 12부경이 사람의 본성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하여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는다면 바깥에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보죠. 이리하여 이 교법을 전해주어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여 각자 마음을 살펴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다 말일 뿐이고 실제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언제든지 언제나 있는 일이고 항상 있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고 안 느낄 수도 없고 막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통해서 뭐 이것만 이렇게 확실해져 버리면은 그럼 뭐 모든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이고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그죠.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 부정도 할 그러한 간격이 없어요. 뭔가가 이렇게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있다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 있나 없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한결같이 항상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뭐 있나 없나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조차도 여기는 틈이 그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 하나만 하여튼 여기만 이렇게 확 통해버리면은 뭐 즉시고 막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항상 있는 일이 늘 이렇게 있어서 언제다 뭐 이렇게 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방편으로 뭐 교법이다 불법이다 선이다 종지다 뭐 진여다 본래 면목이다 뭐 그런 말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여기서 만들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상관이 없고 이거 하나가 이제 요일 하나가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나 뭐 이거 하나 있을 뿐이지. 근데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야 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여기 한번 통해야 스스로가 이제 뭐든 뭐 마음이다 뭐 부처다 뭐 나다 뭐 사람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 이건 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것이 이제 이게 얼마나 이렇게 확실하냐 이거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확실하면은
삼라만상 온 세상 모든 일이 요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요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일이. 하늘이고 땅이고 뭐 모든 예? 생물이고 무생물이고 우리가 지금 이 나타나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일이 딱 이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요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가 오직 변함이 없고 여여하고 진실하다 뭐 말은 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 사실상 이게 보면 뭐 그런 말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하여튼 요 일 안 하죠. 이게 이제 본성이다, 마음이다, 뭐 깨달음이다, 하여튼 뭐 이래다 최상성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선지식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선지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중생이고 뭐 저분은 선지식이다. 이거는 생각을 하는 소리죠. 이제 분별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부처라 할 것도 없고 뭐 상대방도 없는 것이고 이쪽 저쪽이 없죠. 언제든지 그죠.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 하여튼 이거 뿐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면은 뭐 이거 뿐인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망상 자기 스스로가 망상만 씌워져 버리면은 온 천지가 다 이거지. 이게 법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 예, 법. 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망상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법을 이렇게 가리는 건데 법이사 이거야 뭐 언제든지 온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버리고 헤아리니까 생각하고 헤아릴 때는 벌써 그게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가 오고 관계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뭐 선지식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으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상승법을 보여주는 이렇게 깨달아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선지식을 찾아라. 뭐 이제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아 저분은 선지식이고 나는 뭐다 이런 생각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간에 법이라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러면 이제 법이라고 붙였는데 법 속에서 모든 게 다 소멸해 보여야 됩니다. 법 하나만 온천지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속에서는 다 이렇게 사라져 삐야 돼. 그래야 이제 아무 걸림이 없죠. 그 이제 청정법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 뭐 그렇게 말을 또 붙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뭔가가 있어서 그래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래 뿌리면은 고마 이제 세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이냐 출세간 사람이냐 하는 거는 세속 사람은 분별되는 온갖 일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살면 세속 사람이고 예? 분별되는 온갖 세계 속에 세계 사는 세계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땅 위에 예? 발붙이고 살고 뭐 같은 공기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똑같다고 전부가. 근데 이제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우리 세속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 뭐 모든 분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그대로 있는데. 속이라고 할까? 뭐, 이 속이 다 끝이다. 사실 구별도 잘 안 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냥 모든 일이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죠. 예. 그럼 뭐, 차별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든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일이 늘 있어서,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막 항상 똑같은 거거든 이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예? 불교 공부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법이다. 정법, 정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법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그게 분별이거든, 분별. 그게 정법, 사법, 무슨 뭐 불도, 회도 그런 거는 이제 방편으로나 쓰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걸 알면 안 돼. 알면 다 왜냐면 그게 바로 망상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하여튼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게 그만 다 이렇게 걸림이 없어져 버려서 원융하게 막 통해서 하나로 딱 통해 이것만 그만 아 이것뿐이다 하면 그만 이것뿐인 거라고 막 아무 딴 걸 생각하면 안 돼. 왜 이것뿐이지 하다든지 이렇게 때문에 이것뿐이다 이래 버리면 그건 다 망상이라고.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아주 맹목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직 그마 법이 뭔지를 모르지만 법만 보고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저절로 막 엿법해지고 일이 없어지고 이제 지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지식에게는 교화하고 이끌어 본성을 볼 수 있게 하는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선법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들으라고 방편으로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뭐 그 이 법을 가르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 내가 법을 아니까 나는 이렇게 법을 가르쳐야지 하고 무슨 그 가르치는 요령을 가지고 가르친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망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에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일 데가 없는데 이런 게 불법이니까 이런 불법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망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은 그냥 아무 모양이 없이 없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고 항상 있는 일이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뭐 이놈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놈이 날 때야 이제 이렇게 통할 수가 있거든. 이게 조금이라도 법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법을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중생이야.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설법을 하는 거지 사람이 설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설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도 법으로 들어야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법을 말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아, 이놈이 이런 놈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듣는 사람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이런 놈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어와서 뭘 이해를 하겠다 이랬다 뿌리면은 그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하여튼 뭐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말로는 아주 철저해야 된다 그랬는데 철저해야 된다 이러면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어려울 게 없어. 자기가 그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것밖에 없거든. 그럼 이것뿐인 거지. 그래서 설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지금 법이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를 활동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이라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이 법이 이런 걸 내가 아니까 이건 당신들도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법이 아니라고 그래 되면 그건 설법이 아니고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거라고. 이거는 이 법에는 내 법, 다른 사람 법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주에 그냥 이건 하나뿐이에요. 모든 사람이고 막 똑같이 일 하나뿐이라고. 그래서 허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허공은 하나밖에 없거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뿐이야. 이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야. 여기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뭐 이름 붙이지 말고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다 버리면은 뭐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고 모든 일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대로지 이게 뭐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 삼세의 모든 부처와 12부경, 팔만대장경이란 말입니다. 12부경이란 말은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12부경, 팔만대장경이 사람의 본성 속에 본래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100%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게 망상이 그 마군이라는 게 그런 게 마군이지. 근데 참 이런 말할 수가 있는데 이말 사실 쓸데도 없는 얘기 이래 봐야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깨달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 이 부처다, 뭐 도다, 선이다, 본래 면목이다, 보리, 뭐 진여, 깨달음, 불성, 뭐 법성, 견성, 뭐 성불, 뭐 베리벨,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려면 물론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와 팔만대장경이 사람의 본성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이제 이걸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비로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깨달은 사람도 뭐 정말 드물지만 있죠. 다른 사람의 그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좀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깨달은 사람도 뭐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역시 이런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의 경험만으로는 뭔가 모르지만은 불안하거든. 아, 왜 과거에 깨달은 사람도 이런 똑같은 걸 깨달았나? 이게 찾게 돼 있습니다. 찾아서 보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아는, 뭐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자극을 받아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더, 공부가 또 이제 깊어지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이 인류 역사에서 이게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막 이게 다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서 뭐 모든 걸 창조해 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이 법을 가리키는 선지식을
이제 만나서 그 가르침의 뭐그뭐 은혜를 입는달까? 그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더 쉽죠. 그럼 분명히 그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 혼자 되게 참 해가지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공부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안 나가, 이렇게 발전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한다 해도 이전에 뭐 부처님, 조사님, 무슨 뭐 보살인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 공부를 해서 체험하고 자기 체험한 바를 말로 남겨놓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도움을 받죠. 또, 그런 기회를 내버리면 안 되죠. 그런 기회는 이제 자기가 이용해야 되지. 하여튼 공부가 이렇게 더 넓어져야지 우물 속 깨부리처럼 자기 경험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뭐 가르침이라 해도 바른 가르침도 있고 삿된 가르침도 있고 하도 막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그렇게 지혜롭게 골라내는 것도 이제 그것도 참 보면 그 자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그 지성을 가지 우리 정상적인 이성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만 하면 되거든. 특정한 어떤 것에 계속 이렇게 치우친다든지 끄달려 댕기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뭔가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거나 어떤 자기 나름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를 심정적으로 느낌 심리적으로 어떤 걸 좋아한다든지 좋고 싫음이 있다든지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막 아무데도 걸림이 없어야 되지. 그 이제 사건인가에 머물러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직접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오직 요 뭔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한결같고 항상 이렇게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놈 하나를 자꾸 이제 막 여기에 이제 더 이걸 확실하게 하도록.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확실하게 하는 길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그 습관적으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런 것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 뭐 문제될 게 없거든. 이게 어쨌든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법이란 이름으로 붙이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모르고 이게 이제 와닿으면은 뭔가 감언이 있죠. 아 이거구나 하는 게 감언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죠. 왜 안다라는 건 머리를 헤아리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온 우주에 온 천지에 이거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거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 있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이게 이제 논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거죠. 그땐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요 일 하나죠.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해져 버리면 뭐 그냥 자기가 알아요. 뭐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게 없고 뭐 이제 이런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다 풀려난 것 같고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유롭고, 결국에는 뭐, 나다 내 마음이 다를 것조차도 없는 거거든, 이게.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뭘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안팎이 없고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거라 봐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안다 그러면 그건 벌써 뭔가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이거예요. 뭘 알겠다 이러면, 그러면 뭔가 저쪽에 내가 헤아리고 분별하는 뭐가 있잖아,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매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그냥 다 법인 겁니다. 이거 뭐일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매 순간순간 뭐, 살아간다, 산다,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은 삶 자체가 바로 이거지. 다른 법은 없어요. 매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말을 하자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뭐, 뭐 그렇게 할게 없어, 아무것도. 모든 일이다, 이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똑같이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나 틀리나,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꼼지락거리고, 눈을 깜빡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이게 옛날에 순미동목이란 말이 있거든? 한자입니다. 순미라는 건 눈을 깜빡이단 말이고, 동목은 눈알을 굴리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하는 모든 일이 똑같이 이걸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딴게 없어. 예. 바로 지금 이거라고, 바로 이일 하나. 바로 이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뭐온 천지가 똑같아. 그럼 이걸 하나뿐인 거예요.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끝없는 법에 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저쪽 하고 그 아상이고 막 아상이 그 망상이거든. 그 아상에 꽉그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한번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상,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법에 통하는 것이고, 이제 뭐 걸림이 없는 거지. 아, 내가 어떻고, 뭐내 마음이 어떻고 하는 건 그건 다 망상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법을 몰라도 그만 이것밖에 없고, 알아도 그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을 모른다고 하기 나는 망상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소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록 법을 몰라도 망상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이거 망상인데 하고 부끄러워서고 막.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저는 뭐 옛날에 그래. 법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부끄러워서. 왜냐면 그 말했다가 뭐 망상인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는 뭐 그런 옛날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아무한테도 그런 말을, 제 공부가 어떻고, 뭐,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망상하는 것이고 그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뭐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 이게 내 마음 내가 깨닫는 건데 그 누가 해줄 겁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해결 못 하고 있는 걸 누구한테 호소해? 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내 일은 내 일이니까 하고 내가 해결해야지. 죽든가 살든가.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똥고집이랄까? 똥 같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아이, 공부 얘기를 아무한테도. 누가 물어보면,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이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도반들 중에는 그좀 얘기를 해봐. 그러면 또 내가 도움되는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막 꼬셔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됐으면 고민인 거지. 뭐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그 공부가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그 정도 자존심은 우리가 좀 있어야 안 될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왜,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되지. 누구한테 호소할 겁니까? 하여튼 이 공부라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죽든 살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러나 이제 선지식의 말씀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것뿐이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딱 이걸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다면은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뭐 바깥에 밖에 없는데 무슨 밖을 뭐 구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바깥이라는 게 없는데 바깥이 없어 이게 통하면은 바깥이 없어요. 안팎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뭐 교리에도 그래 나와 있다시피 바깥이 없어요. 그냥 원천지와 똑같이 그냥 이일 하나뿐이거든. 그 자존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공부에 대해서 그런 자존심 정도 그 내가 공부 내 공부 내가 해내야 되는데 누가 뭐 누가 이러쿵저러쿵 그 자존심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내가 내 손으로 해내야 되지. 저 사람 말뭐 들어 그 사람 공부지 그거 뭐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내 손으로 내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요거 딱 하나가 확실하면은 이제 스스로 정말 이제 발버둥을 이제 뭐 저절로 이제 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것은 자기 속에 다 있습니다. 밖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존심이 있으면 좀 부끄러움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씨 아직도 이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냐. 부끄럽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그런 자극들이, 그죠? 그런 자극들이 좀확 들어가서 좀 이제 그래야 이제 공부도 조금 그 자극을 받을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다면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름지기 저 선지식에게 요청해야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해서 막 크게 바지끄랑이 붙들고 그냥 매달리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름지기 저 선지식에게 요구해야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 가르쳐드리는 분은 분명히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해결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되는 겁니다. 제가 뭘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가르쳐드려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겁니다. 계속 요거 안 하는 가르쳐드리거든. 아낌없이 아낄 것도 없지 뭐. 아낌없이 다 그대로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맛을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이건 오로지 자기 내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죽든 살든 알아서 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부는 사자가 새끼를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알아서 살든 죽든 알아서 해라. 그래야 진짜로 살 수가 있어요. 분위기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그 가르침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하나. 바로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게 하나. 어떤 일이야? 여기도 그 육조 스님이 뭐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 선지식에게 모름지기 요구하고 요구해야 매달려야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바란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경전에서는 보면은 뭐 부처님이 큰 자비심을 가지고 뭐 중생을 뭐 이렇게 끌어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이 선은 조금 어쨌든 이제 가르치는 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자비심이라는 것이 이제 할머니가 뭐 손자를 돌보듯이 그렇게 막 끌어안고 동고동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찌되든 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니까 그 살려내는 방법을 말하자면 그런 방편을 쓰는 게 이제 대자비심이죠. 예. 그거는 뭐 아마도 선이든 뭐 불교든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서 해결을, 본인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다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르침에서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해결되어야 돼, 자기에게서. 아무리 가르침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에게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쨌든 스스로에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요 하나입니다. 일단 마음이 뭐냐, 도가 뭐냐, 선이 뭐냐, 이거라고. 이게 하나.
불교 뭐냐 하나다. 드니 일이야 일하나 일하나.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확 그 통해버려야 그럼 뭐 그냥 그 다른 게 없어고 막 안팎이 없고 그러면 일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만약 삿된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으로 뒤집어진다면은 바깥의 선지식이 비록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삿된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으로 뭐 뒤집어진다. 표현이 그런데 전도라면 생각에 어쨌든 생각을 따라서 이래 이해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보자 저래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공부하실 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이래 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왜 그냥 지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리 갚으리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망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하실 때 이 점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제가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내 말이 옳다 그러면 당신도 내하고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해놓고 뭐가 뭐 바른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모르는데 괜히 그 아는 척하는 거잖아 그게. 단지 심정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해봐 한번 그게 뭔지 그런 정도인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 저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분 말씀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 자기 생각이요 그게 바로. 우리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은 뭔가가 끌리는 바가 있거든. 아, 뭔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다고.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먼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지금 뭐가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여서도 설법 들어보고 저서도 들어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 이제 많이 보고 그래서 뭔가 판단 분별하는 걸 그 견해를 가지고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래 하냐 해가지고는 끝내 그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 눈먼 거북이가 뭐 바다 밑에서 바다 위로 올라오니까 뭐 올라와서 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 구멍난 판자에 그 목을 머리를 걸고 쉰다고. 그게 눈먼 거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뭐 아무것도 뭐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못 깨달아 절대로. 왜? 그게 생각이거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체험을 하고 깨닫기 전에는 무조건 모르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아무런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인연이 됐으니까 뭔가 물이 나올 때까지 뭐 우물 파듯이 한번 뭐 부딪혀서 해보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통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그 눈이 눈먼 거북이처럼 몰라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것이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직접 오로지 직접 체험이 있을 뿐이고 통해 보면은 이제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고 막 다 알아. 그건 저절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지가 통하고 찾아가야 되지. 자기가 뭘 보고 듣고 한 걸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기에 매달려 버리면은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바로 생각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으로 뒤집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해도 그건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모른다 이렇게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저도 사실 그 불교를 뭐 철학적으로 이치적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항상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처가 진짜 이런 거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건가 아니면 지가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2500년 동안 속여온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무대포로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뭔가가 있어서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자기가 그럴듯한 뭔가를 꾸며내 가지고 뭐 사람들 어리석으니까 2500년 동안 속을 수도 있거든. 이거 뭐 사람들 속여온 건지 그러면 그게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보고 맛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딱 그 심정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불교를 이 선을 공부할 때 진짜 부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모르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말한 말은 아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 그게. 철학 이론이라는 게 지 머릿속에서 다 짜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고 내가 직접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딪혀서 직접 경험하고 맛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막. 그렇게 해야 이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경험으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경험도 아니면서 보고 들은 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냥 그 속는 거잖아. 속을 수도 있잖아. 생각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고 진실이 있다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생각과는 관계없는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 이게 한번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이제 실제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꾸며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꾸며낸 생각이 아니고 실제고 진실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아무리 뭐 보고 들은 게 많고 자기 나름으로 불교는 이런 거고 선은 이런 거다 뭐 바른 법은 이런 거고 잘못된 법은 저런 거다 이렇게 아는 게 있어도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예,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생각과 관계없이 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손댈 수가 없는 거. 손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당장 이거 뭐 내가 생각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거 관계없이 이건 항상 그대로니까. 이건 항상 그대로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손댈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이게 있거든, 이거 하나가. 이게 와닿으면 돼, 이게. 이게 통하면 된다고. 이게.
손댈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통해버리면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뭐 한결같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진실한 것은 이거 하나뿐이거든. 진실은 바로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이 법만 보고 아무 다른 거는 눈에 쳐다볼 필요가 없어. 고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만 여기만 관심이 있고 하여튼 여기만 마음이 있으면은 지질로 우리가 뭐 화두를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안 들어도 돼. 지질로 그만 항상 이놈이 이 가슴에 딱 걸리고 그만 머리 이 위에 그만 짐이 돼가 딱 그 올라앉아 있다고. 아 이거라 하는데 이렇게 이놈이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 이거라 했는데 하고 요게 그렇게 딱 자기한테 뗄 수 없는 마치 부스럼처럼 짐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게 공부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옛날에 이게 하여튼 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을 그렇게 헤맨 것 같, 뭐 그냥 헤맸다기보다 그냥 들어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듣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렇더라도 항상 어쨌든 이게 하여튼 이게 항상 가슴에 말하자면은 짐처럼 걸려 있어가지고 요놈이 쏙 이렇게 삼키든지 어쨌든 하든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일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딱 해결될 건 이거 하나뿐이거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 겉으로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나 어디 뭐 거리 길을 갈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뭐 뭘 하더라도 몸은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뭐 생각은 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이 응어리라고 해, 하나의 뭐 응어리랄까? 어떤 이 숙제지, 숙제. 하지 못한 숙제. 이 숙제가 딱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럼 그런 세월들이죠. 그런 세월들이 한 3년 갔던 것 같거든요. 그게 공부지, 뭐. 그리고 아직 여기 통하기 전에는 그게 공부고 이제 통한 뒤에는 아 이런 게 있나 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익숙하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이제 공부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기고 통하기 전에는 이 숙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요령도 없고 없습니다. 그냥 가슴 속에 마음속에 걸려있는 이 숙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방법을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여기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발심이 제대로 안 된 분입니다. 발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목이 말라 지금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없앨까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목이 마를 뿐이에요. 그냥 목이 말라서 막 깝깝할 뿐이라고 막 그거지.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발심이 진짜로 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 발심을 못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아직 목이 안 마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돼야 그게 공부하는 거다 그랬거든. 머리에 불이 붙어보세요. 그 어떻게 하면 이불을 꺼지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어? 그러면 되는 거라. 예. 결국 자기 안에 자기가 해결, 자기 스스로에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이런 말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냐면 뭐 다 저절로 알아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또 막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갑갑해서 이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삿대 느리석음을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뒤집어진다면 바깥에서 인지식이 비록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바르고 참된 지혜를 이렇게 비춰본다면 뭘 좀 깨닫는다면 체험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한 찰나 사이에 허망한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응? 한 찰나 사이에 허망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 한번 턱 체험이 되면 그 막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눈앞에 세상이 그대로 사라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여전히 살아 있어. 모든 게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살아 있고 드러나 있는데 뭐 아무 일이 없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또 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아는 거거든. 이게 하기사 뭐 이런 말 안 하면 슬퍼할 것도 없지. 어쨌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만약 자성을 알고서 한번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바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제대로 통하면은 그만 적각 이쪽 저쪽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제대로 딱 기합이 되면은 뭐 이리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그 뒤에도 뭐 조금 비틀비틀하는 부분이 있고 시행착오를 약간은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막 입학 시험으로 치자면은 시험 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친다 이 말이야. 입학한 뒤에 이제 뭐 또 공부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뭐 비틀비틀하다가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한 번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뭐 바로 그래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은 단계가 없다. 즉시 우리가 바로 개합을 해서 이쪽 저쪽이 없이 아무 일이 없으면은 아무런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없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자리에 좀 더 이제 익숙해지는 것만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이제 익숙해지는 거는 이제 그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예. 이제 버릇이라는 거는 그건 참 그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망상하는 시간, 망상하면서 그 망상에 익숙해진 시간이 40년이라면은 아마도 실상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40년은 있어야 될 거야. 거의 막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막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개합이 돼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딴 건 없어요. 이뿐이에요. 여기는 하나뿐이단 말이에요.